그러니까 이 얘기지. 야, 두 번째 유형은 응용해서 할수 있지.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거든요. 하나를 가르 또 내가 이해 못하는 속담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. 누가요? 어디 있어요? 그런 학생이 어디 있을까? 정말 그런 아이를 가르쳐주고 다 보고 싶다. 우리 제자들은 하나 가르쳐주면은 하나 잊어버려. 정말 귀여워요. 화나지 않습니다. 또 내가 설명하면 되죠. 따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학원이 있나 봐요. 같이 다니시면 안 될까요? 나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잊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. 자, 두 번째.